자, 8번. 자, 오이스 문제 한번 그 8번 한번 자, 보실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문장입니다. 자, 요거 이제 좀 이상해 보이긴 할 건데, 자, 여덟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근데 아직은 안 나와봤습니다. 바로. 아까 뒤에 보시면 업무정지 다음에 뭐가 있었더라? 이런 소리입니다. 바로. 결격사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오히려 정말 맞았죠. 왜냐면은 폐업신고를 했을 때입니다. 우리 칠판에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폐업신고를 이렇게 했을 때, 폐업신고 했을 때 결격사유. 자, 이러니까 업무정지 처분 받았다고 바로 결격.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꼭 폐업신고 했을 때 결격. 이렇게 이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폐업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덟 번째는 맞는 소리이다. 라고 해서 그 폐업신고가 없으면 결격은 아니다. 자, 그 소리니까 아직 안 나와봤지만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딱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옆에 이제 4장, 우리 4장에서는 중견무 부분 쪽에 여기는 상당히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고용인도 한 문제, 겸업도 한 문제. 그래서 나눠서 이제 계속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중개사무소도 분사무소 때문에 한 문제가 매년 자, 이건 아예 안 빼놓고 매년 나옵니다. 자, 이번에 분사무소. 그리고 사무소 몇 개냐.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번에 이제 그 정리 보실까요? 자,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는 한 개만 반드시 두셔야 됩니다. 642개도 봤습니다. 둘지상의 사무소, 등록주소 할 수 있다. 그나마 절대적은 아닙니다. 또 사무소에 걸리면은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고 우리 중개법인은 분사무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했을 때는 사무소는 한 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행정처분 보실까요? 자, 그나마 이제 사무소는 하나 치울 수 있다고 소등에 걸리면 절대적인데 여기는 등록취소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형벌은 그런데 똑같습니다.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할 정도니까 사무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돼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우리 법인의 분사무소 보실까? 분사무소. 요놈 이제 별표 3개가 매년 숨어져 납니다. 또 어디다가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있으니까 자, 주된 사무소를 어찌해야 되냐고 합니다. 제외한 그것도 포함한 그리고 시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내봤습니다. 거기도 한 세 번째 정도로 많이 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 그리고 이제 서류가 이제 보증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이제 출제 1순위 2순위를 나란히 달립니다.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고 관청 보실까요? 정말 출제 1순위가 여기인데 주된 사무소, 자 소재지 등록관청, 그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입니다. 그리고 또 신고지 또 등록이 아닙니다. 용어도 달라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아주 독특해서 분사무소 관련되면은 항상 정말 여러 군데 시험 문제 나옵니다. 휴업은 또 어디다가 이전은 어디다가 그다음에 자 분사무소 누가 있냐 책임자. 그래서 서류는 이제 누가 이제 서명비 날인하냐 이런 정도까지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2순위가 이제 보증 관련 서류 두 번째 있냐 없냐 입니다. 등록 신청 때는 정말 없었는데 입니다. 우리 금방 등록 신청 받고 왔잖아요. 먼저 책임자는 교육 받았냐. 근데 무슨 교육? 실무 교육. 실무 안 해봤으니까 사고 치니까 실무 교육 빡세게 받고 와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8에 32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정말 직무교육 아니다. 연수교육 아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아니다. 교육 종류가 많으니까 무슨 교육 받고 오게입니다. 시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죄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보증설정. 자, 요 서류입니다. 보증설정 서류가 이미 필요해요. 여기입니다. 나중에 뭐 통보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무소 얻었냐.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되고 그리고 지연되면 또 지연되는 사유 적어내면 되고 그 다음에 책임자 그리고 거기도 뭐 소속 있으면 자격증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하여튼 자격증은 확인할 거야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자 아까 주된 사무소 어떻게요? 포함해라 제외 그 다음에 시군구마다 저 시군구가 200개가 넘어갑니다. 시군구마다 하나를 둘 수가 있다. 근데 하여튼 주된 사무소 시군구는 두 개 되면 안 되니까 포함이 아니라 제외할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 어째도 답이 없다. 그러면 또 말장난하고 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농협도 이제 개설 등록할 수 있는데 개수는 꼭 지켜야 됩니다. 시군구마다 하나.
주된 사무소 제외하고,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자, 누구는 무슨 교육 받으라? 그죠? 실무 교육, 바로 책임자, 그다음에 반드시 공인중개사라고 그것의 내용을 알아야지 사고 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교육 받느냐? 공인중개사 2여야 되며, 자, 그다음에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 등록 신청을 따고 똑같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한 법인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할 필요 없고 교육받을 필요 없고 자본금도 필요 없고, 그래서 아까 고소리가 등록기준은 전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필증도 분실부에서는 재기업부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호변경 같은 거, 자, 책임자의 성명 개정, 개명 같은 거 재기업부 신청하여야 한다. 제재가 다르다. 자,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3번도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사무소 사무소 2명 이상이 같이 쓰자. 공동사무소 처음에 우리 초보 개업한테는 좀 괜찮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서로 돕고 라고 해서 이제 월세도 분담하고 그러면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꼭 그러라는 건 아니다. 그리고 누구의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아마 어느 정도 되면은 내볼 만합니다. 먼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동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근데 보통 많이 안 하더라. 게임다. 머리끼리 잡으니까. 게임다. 돈 때문에. 게임다. 그다음에 공동 사용하려면은 누구의 정말 건물주가 아니라 임대인이 아니라 저렇게 치사하게 건물주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기업공사의 승낙서. 자, 승낙서는 아예 서식도 없습니다. 만들어 와 이런 것 같습니다. 모르면 그냥 시군구청 오면은 아예 서식에다 쓰라고 종이 한 장 줄 거예요. 정말 쓰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쓰면 돼요. 그다음에 공동사무소 이전. 옛날에는 개표자가 유괄해서 이전 신고할 수 있었는데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냥 죄다 각각입니다. 책임도 각각, 보증 설정도 각각, 인장 등록도 각각.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 해놓고 이제 한번 문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실까요? 자, 먼저 자, 1번에 보시면은 공인중개사 우리 법률상 중개사무소 설치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파라솔 떴다봐 이동용량 임시중개 시설물 된다 안 된다 그럽니다. 안 된다. 근데 무슨 허가 받으면 허가 자체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아주 정확하죠. 개업공사는 이동용이야. 임시 겸임할 때도 봤는데요. 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법조는 정말 나온다는 겁니다. 맞아. 그럼 이제 2번 한번 잘 보실까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는, 근데 신고를 하긴 하는데 분사무소 소재지. 맞나요? 아니죠. 요놈 정말 출제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분사무소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요런 소리 나온가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정말 거의 80%는 요런 문제 나왔습니다. 거기 분사무소 가봐봐. 신고가 되는 얘기입니다. 안 돼. 한마디로 하면 옥상이 끌려갑니다. 뒤지가 얻어맞습니다. 안 된다고. 게임다. 주된 사무소 가라고. 게임다. 완전 따로 국밥.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거기 안 된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다른 법률이니까 정말 그렇죠.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특수한 범위는 공인중개사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두지 않아도 된다. 정말 안 이상하고 맞았다는 겁니다. 3번. 좀 나름대로 이상한 것만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악용하니까 이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막는 건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재 보실까요? 이놈 제재 때문에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둘, 642기 할 때 2 나오던데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면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때 하이한다 그러면 X. 소등에 딱 걸렸을 때는 하여야 하는데 642기니까 하나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네. 답은 몇 번? 2번. 조금 이상한 것만 잘 정리해 놓으시고 2번이 바로 틀렸네. 그리고 정말 꼭 정답이 되는 게 있으니까 예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서 이제 2번에서 여기서 이제 중개사무소 설명인데 틀린 거 거의 정말 유사하죠. 내용만 좀 다르지 저런 1번, 2번 같은 것은 저 내용 위주로 또 거의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1번에 보시면 맞네요. 관할,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한 개만 중개사무소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두 개 두면 등록 취소할 거야. 할 수 있다. 교도소도 보낼 거야. 그 다음에 2번에는 우리 법인인 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다 신고하고 그리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이미 있으니까요. 분사무소를 줄 수 있다. 요 소리가 이제 주된 사무소 제외하고 돌아. 두 개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2번도 맞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실까요? 공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면 근데 임대인의 승낙서를 첨부한다고요. 임대인 말고 다른 개요 공인중개사. 아마 이런 질문은 또 내볼 만합니다. 세 번째 X. 그리고 정말 공동사무소 이전하려면 대표자가 서로 편한데 대표자가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막아버렸다. 입니다. 정말 막은 이유도 그냥 애매하게 정말 편한 걸 못 본다고 줄을 서십시오. 해갖고 대표자가 신고할 수는 정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해볼까요?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사무소를 중개할 수도 있다. 맞잖아요. 우리 부칙도 시도까지는 가능하니까 등록관청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네. 게임다. 그 다음 이제 우리 3번 같은 거 정말 별별 세계감으로 중개사무소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그리고 1번 같은 저런 질문은 정말 또 어렵적입니다.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은 저게 가끔씩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소 뭐 얻어야 돼? 실무교육 받아야 해. 법은 뼈대만 정하니까 자세히 안 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넘겼겠네? 대통령령일까요? 국토교통부령일까요? 입니다. 자, 먼저 설치 기준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좀 어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조금 나오게 되면 정말 어려운가 봐. 그럼 좀 놔둬 봐봐. 입니다. 고민해도 안 풀리니까.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설치 기준은 정말 맞습니다. 요거는 대통령령 맞고, 그 다음에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맞고, 자, 일본은 정말 맞았습니다. 근데 2번부터는 약간 좀 이제 틀린 부분이 있을 거니까 2번. 그리고 자, 2번에서 소속이라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본사무소 신고에는 일부 모의고사가 이런 문장 등장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그 사람 아닐걸? 실무교육 맡길 맞는데 소속 말고 누가 했어? 그죠? 책임자라고 해야 됩니다. 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을 제출해야 된다. 자, 실무교육은 맞는데 무슨 소속이요? 책임자지. 책임자의. 그래야 맞습니다. 자, 2번도 X. 그리고 3번 정말 출제 2순위 나왔네요.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는 등록신청할 때는 정말 그랬는데 보증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해야 한다. 아까 항상 우리 두 번째, 우리 법전에도 두 번째. 거기 보면 보증설정 서류 가져와. 이럽니다. 나중은 없다. 이럽니다. 세 번째 오류 엉뚱한 소리고요. 등록 신청할 때는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요. 근데 분사무소는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서류 가져와. 안 그럼 신고 안 받아줘. 이럽니다. 그다음에 자, 네 번째 휴업 신고 중에 휴업 신고하고 업무 정지는 다릅니다. 이런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휴업 신고 중에 있는 중개사무소는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업무 정지. 아까 업무정지라고 했지 휴업증은 가능해. 잠시 놀고 있으니까 내가 사무소 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 제재가 아니니까 가능해요. 자, 4번 X. 이런 문장에서 개인 또 답을 바꾸다가 틀려.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거나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자, 취소. 할 수 있다. 정말 이런 질문 나오게 되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거의 압축은 했는데 4번, 5번도 만만치 않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은 1번. 자, 이런 질문 조금 맞추기가 아주 어려울 건데 자, 3번 같은 거 정말 별표 3개 놓으시고 꼭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우리 4번 같은 것은 자, 분사무소. 저것도 이제 꼭 유사하게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문장으로 안 나오고 서류 뭐가 필요해? 여긴 좀 독특해. 저 보증 관련 서류 니은번 있어 없어? 이런 것들입니다. 딱 정말 3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뭘까요? 먼저 책임자 교육 받았니? 자, 기업번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그렇죠? 맞죠? 실무교육 맞습니다. 4번도 맞고. 자, 니은번이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업무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해요. 분사무소는 정말 필요합니다. 가져와. 이럽니다. 자, 니은번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근데 우리 분사무소에는 여권용 사진이 있다 없다. 그죠? 없습니다. 이걸 왜 없는지 좀 애매합니다. 실물 때는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하다 법전에는 없어. 요 디귿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있더만 여기는 없어. 그 다음에 딱 세 개밖에 안 나옵니다. 니은번 분사무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말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 그 다음에 미음번에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가지고 오지 마라. 자격증은 다 없어.
교부를 확인할 거예요. 저걸 정말 유조에다가 등록 신청하니까 내가 확인하겠다. 그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시장님이 시도지사한테 주셨습니까? 라고 책임자 자격증 주셨습니까? 라고 확인 요청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번, 그 다음에 니은번, 니을번, 답은 2번. 자, 이런 정도 서류는 꼭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사무소 아주 독특해.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수 체크에서 이제 4개. 그리고 이제 뭐 출제 1순위, 2순위 다 여기 있으니까요. 한번 잘 보실까요? 1번. 자,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이렇게 꼭 틀린 문장, 아예 그냥 머릿속에다가 딱 집어넣어야 됩니다. 저기 가면 신고할까? 그입니다.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록관청에다 신고해야 된다. 어디다 간다? 주된 사무소 완전 따로 곱하기입니다. 주된 사무소. 그입니다. 분사무소 부산에 있어도 주된 사무소 서울 있으면 서울 따가. 완전 따로 곱하. 그렇게 독특하니까 맨날 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2번. 이게 분사무소인데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꼭 두 번째 이뜸은 보증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설정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우리 공동사무소는 임대인의 그 사람 승낙서 가지고 가봐라 신고가 되는지입니다. 누구 사무소 쳐들어가고 반을 쪼개서 쓰니입니다. 자, 승낙서가 필요하다. 임대인이나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좀 한 10평인데 5평을 쭉 쪼개갖고 쳐들어가니까 다른 기업 공인주사 승낙서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너는 다른 기업한테 동의받았니? 이럴 겁니다. 남의 사무소 왜 쳐들어가?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X 그리고 네 번째 공동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게 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되냐고 대표자가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아주 편한 걸 못 본다고 줄을 서십시오. 이면식 씨가 좋아하는 줄을 서십시오. 이런다고 했습니다.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49페이지에 요거 이제 한 번 정도 더 써보긴 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겸허. 하다 겸허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꼭 박스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꼭 4개 주고 4개 다 맞고. 근데 요즘 이제 안 그러니까 한번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분장 갖고 그냥 심하게 장난하니까 이건 꼼꼼하게 봐야 돼. 먼저 첫 번째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무슨 용도? 상업용. 정말 우리가 겸업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막 투잡, 쓰리잡 다 해. 우리도 중기업 하나만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상담도 해보고 분양 대행도 해보고 컨설팅도 해보고 꼭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상업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 주택의 임대 관리, 임대업 그러면 안 되고 합니다. 꼭 세 글자만 나오면 좀 다 이상해집니다. 너무 세갖고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이것도 관리업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주택 관리사예요? 이럴 겁니다. 그리고 토지 관리된 그러면 안 되고요. 문장으로만 꼭 나옵니다. 땅 말고 자, 여기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관리 대행 그입니다. 대행만. 그리고 두 번째 컨설팅입니다. 요 컨설팅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가 된다고요. 그리고 컨설팅은 정해진 보수가 없습니다. 입니다. 정보 제공계입니다. 먼저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 상담 그리고 개발 상담 여기다 또 개발업 이렇게 내봤습니다. 그리고 거래에 관한 상담 그리고 상담이라니까 무슨 투자 상담 아니면 감정 평가업 이런 것들은 꼭 내봤다는 겁니다. 증권 발행. 이런 것들은 다 엉뚱한 소리. 꼭 개론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문장을 여기다가 내요입니다. 그건 개론이요. 여기는 그런 거 아니요. 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관한 상담.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이제 물건 나왔으니까 이제 사람도 나오겠다. 누구를 대상입니다. 개업 공인주사를 대상으로 한 뭐 공인주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렇게도 내봤다 말이 안 되고 그입니다. 아니면 또 창업을 준비하는 그것도 안 돼. 개업을 해야 돼. 개업을. 개업 공인주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누가 경영할 건데 저기 개업이익입니다. 개업만. 경영기법에 또는 경영정보의 제공계입니다. 자, 위에는 그냥 컨설팅, 여기는 경영 컨설팅, 영어로 한 프랜차이즈계입니다. 뭐 통닭지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법을 막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돈 많이 벌어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자, 첫 번째하고 용도 똑같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주택까지도 똑같습니다. 근데 저 위에는 관리대행 여기는 분양대행 우리 주변에도 분양 많이 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도 상가나 오피스 아니면은 아파트도 분양하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중개업 하나만 하지 말고 여기도 아예 보수가 없으니까요. 막 여기 이제 분양상담 조금 하게 되면 막 돈 1,000만 원 가깝게 나와요.
그리고 팜플렛 같은 거 사무실에 좀 놔두고 그 다음에 앞에다 꽂아놓으면 여기서 뭐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것은 분양상담 이렇게 상담 들어와요. 여기입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있다 보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아니까 여윳돈 있대. 그 사람한테 지금 상가 좋은 거 나왔는데 한번 분양받아서 월세 받아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5번에 이제 중개 의뢰인이 부탁을 하면 어차피 이사 오잖아요. 도배 필요해, 이사 업체 필요해. 그거 소개. 그입니다. 뭐 운영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의뢰에 따른 도배나 이사 업체 소개. 좀 업체 소개 필요하잖아요. 그입니다.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보수되는 뭐요? 영역의 알선. 영역의 서비스인데 영역의 뭐 알선. 그다음 무슨 제공 말이 안 되고 운영 말이 안 되고 또 영역업 그것도 아예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매 대상 부동산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이 권리 분석 한 건만 해도 50만 원 나옵니다. 취득의 알선. 우리 뭐 대전으로 갑시다. 낙찰 받으러. 이런 것도 알선해주고 보수 받을 수 있어요. 매수 신청의 대리.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하는 매수 신청의 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겸업 몇 개? 여섯 개. 그래서 이제 요 여섯 개도 이제 항상 정말 우리가 이제 겸업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꼭 한번 해보는 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49페이지 겸으로 할 수 있다는 겸업. 겸업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정말 중견만 갖고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겸으로 할 수 있는 겸업.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제목은 법인에 그랬지만요. 법인 말고도 부칙도 가능하고 경매는 못하겠지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겸업은 당연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인은 엄청 깔딸스럽다 보니까요. 중견 하나에다가 겸업 6개 여기 7개밖에 못합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얼마든지 뭐 건설업 건축업 하고 싶으면 다른 자격증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법인은 딱 제한을 시킵니다. 이것만 해라 겸업 6개 안 그러면 나중에 육사 2개 걸려서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용도가 꼭 맞아야 되고요. 무슨 용도? 상업용. 근데 여기 상업용 대신에 무슨 농업용 내봤고요. 그거 비닐하고 쓰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업용은 무슨 공장이냐고 그런 건 누가 관리를 맡기겠니? 이런 것들은 관리 자체가 아예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업용 꼭 건축물이어야 됩니다. 이런 상가 같은 것들은 상업용 건축물. 그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미시면 이제 주택인데 근데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돼.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다가구가 됐건 다세대가 됐건 단독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공동, 다세대, 아파트. 자, 물론 이제 아파트는 이제 저기 주택관리사가 따로 해야 되니까 못하겠지만 세대수가 좀 적은 것들은 우리 이제 법인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주택도 가능하고 자, 주택에 자, 임대업 그러면 안 되고요. 뭐 임대 관리. 자, 이런 문장들 다 해봤습니다. 임대 관리 등.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임대업 그럼 건물을 막 사다가 뭐 세를 줄 거예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관리만 하라는 겁니다. 이런 건물 같은 거 관리만 하라는 거지 이 건물을 사라는 게 아니어게입니다. 자, 그거를 뭐 임대 사업자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저게 부동산이니까요. 부동산의 관리. 관리업 그러면 안 되고요. 관리 뭐 대행. 그러니까 주택관리사가 따로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것들만 뭐 한다? 대행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여기다 무슨 관리업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세 글자만 나오면 다 이상해집니다. 너무 세죠. 그리고 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토지를 관리하거나 토지의 관리대. 그 토지 위에 있는 거 저거 다 건물 상가 주택 이런 건물이지 토지의 관리대행 이런 문장도 다 안 해봤고요. 관리대행 아무리 관리대행도 뭔 땅이냐고 그럽니다. 토지의 관리대행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요즘 정말 관리하는 것을 아예 그냥 관리를 좀 배워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대 관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이런 자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게 되면요. 나중에 이런 것도 이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하자가 있고 이런 것들도 관리 차원에서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 기간 있잖아요. 그것도 시간 놓치게 되면 나중에 책임도 묻지 못합니다. 이런 관리 같은 것도 내가 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입니다. 꼭 문장으로 나오지 뭐 내용으로는 안 나옵니다. 부동산의 그리고 무슨 상담? 이용상담 그리고 개발. 근데 여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개발 상담이 여기도 개발업. 그리고 거래에 관한 뭐라고요? 상담. 그러니까 이게 상담으로 꼭 연결돼야 됩니다. 이용상담, 개발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근데 요거 맞는데 여기다 무슨
투자 상담 요거 다 내봤고요. 투자 상담 개인 또 개론 배운다고 투자 상담 뭐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뭐 저당 상수 우기고 있는 게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발업 개발업 땅을 막 팔 거냐 말이 안 되고 상담 개발하라고. 라고서 개발업 말고 게임다. 막 뭐 증권 발행도 내봤습니다. 자, 증권 발행 뭐 유동화 회사냐?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네가 무슨 감정평가사요? 간단하게 의견 가격만 얘기하라고 했지. 그리고 감정, 뭐 지역분석, 개별분석 배우지만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은 겸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상담, 정보 제공, 기원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부동산 나왔으니까 사람 나와야 되겠다. 개업 공인중개사. 꼭 누구 대상이냐고 봐요. 뭐 임원사원 그래도 안 됩니다. 개업. 그 다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제 이 사람 이제 앞으로 경영할 거니까. 경영. 그 다음에 무슨 기법이나. 그 다음에 경영 정보. 그러니까 어떻게 경영하면 잘하는지 얘기입니다. 노하우입니다. 저기 뭐 골목시장처럼. 그 다음에 경영 정보에. 그러니까 요놈은 그냥 정보 제공인데 이건 경영역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경영 잘할 거요? 기법이 정말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옆집은 손님 다 끌어가는데 그냥 그 옆집은 맨날 손님을 옆으로 막 보내줍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영 정보에 뭐 제공해서 이제 정보 제공. 경영기법입니다. 요건 경영 컨설팅, 요놈은 그냥 컨설팅입니다. 프랜차이즈.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여기 문장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상업용입니다. 상업용. 그 다음에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택에. 자, 주택에 이제 여기는 무슨 땡? 분양.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 관리가 좀 애매하면요. 우리가 이제 분양하는 것은 꼭 한번 잘해보셔야 돼요. 분양. 요건 이제 아예 그냥 신축이다 보니까 아파트도 괜찮고 그리고 상가도 괜찮고 오피스텔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주택이 뭐요? 분양대 그리고 이제 어디서 이제 분양한다고 하면요 거기도 이제 홍보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델하우스 그러면 안 되고 없어진 용어인데 그러면 거기도 이제 가셔갖고 이제 견본주택인데 분양대행 거기도 전단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갔다가 사무소 두세요. 그럼 이제 오신 분들은 이제 주택 사시면서 나 조금 여윳돈 있는데 하면서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여기도 이제 원하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보너스로 합니다. 그럼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해서 이제 가시면은 거기도 이제 아예 샘플 다 지어놨으니까요. 자, 아예 아파트 같으면 방도 거기 다 돼 있고. 자, 견본주택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사무실도 한 몇 평 정도 되고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말 많이 합니다. 아니,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서울에, 이제, 우리 마곡 같은 경우에, 자, 여기 이제, 마곡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우리 분양할 때는, 아이, 정말 저거 어떻게 분양이 되나? 라고 해서, 분양이 다들 이렇게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 지금 어느 정도 딱 기간 지나니까, 지금은, 그 마곡 상당히 가보시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근데 다 찼습니다, 진짜. 다 차갖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상가 같으면요, 이렇게 상가고, 이제, 우리 사무실 오피스가 있을 건데, 여기는 그냥 수익용이잖아, 수익. 월세 내놓고 번진 거 얼마 월세 얼마 근데 여기는 시세 차익이 났다고 합니다. 시세 차익 그러니까 상당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오피스 한 2억 평당 한 60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정말 그 당시엔 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2억 정도가 되면 이렇게 오피스 막 상가 한 10억으로 사시는 분은요 거의 한 18억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거래가 되고 있대요. 여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뭐 호갱론을 이런 것들은 요거 이제 아파트가 나올 건데 요거는 아파트 시세가 다 나오고요. 아파트만. 아파트가 나오는데 우리 상가 같은 건 잘 안 나와요. 상가나 이렇게 오피스텔. 이것도 거래된 게 나와요. 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기 이제 디스코 이런 데 가보시면은 요 디스코 가시면은 얘는 아파트 외에도 상가나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 다 나와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상가 오피스는 이제 여기 이제 뭐 네모 이렇게 네모라고 하고 세모 말고 이렇게 네모라는 앱을 가보시면 이것만 위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정말 앱으로 잘 돼서 왔고요. 우리가 이제 시세 다 볼 수 없잖아요. 그 아니면 또 등기상 지면서 다 떼볼 겁니까? 그 막 돈 천 원씩 들어가는데 열람만 들어가서 500원씩 들어갑니다. 보고는 싶어도 돈이 들어가니까 못 볼 겁니다. 근데 이게 거래된 금액이 다 나온다고요. 아파트도 다 거래가 되면은 아예 그냥 전국적으로 다 여기서 다 마련해 놨습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 2, 3일만, 3일도 안 갑니다. 딱 2일 정도가 되면은 거래된 걸 다 거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날짜도 나와요. 자, 몇 년, 몇 월, 몇 일에 그냥 뭐 한 7월 8일에 누가 얼마 정도로 샀다. 금액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새로 이렇게 등록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뉴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딱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쫙 나온다는 겁니다. 쫙 나오니까 꼭 우리 뭐 지역을 상관하지 않고 뭐 서울에 있건 그 다음에 저기 뭐 대전에 있건 오피스텔까지도 요즘은 다 거래된 금액이 다 보입니다.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투자할 수 있으면은 얼마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아파트가 자, 규제가 정말 심하잖아요. 이제 요즘 막 점점 심해지네.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 대출 규제가 없잖아요. 상가 사무실은 대출 규제 없는 겁니다. 서울이 됐건 세종시가 됐건 간에 뭐 조정제 그런 거 상관이 없다고요. 상가하고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여기 심하게 아예 막으니까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좀 편법을 써서 좀 돌아옵니다. 편법이 아니라 규제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 상가 같으면은 한 70% 정도의 대출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이쪽으로 가시라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해보시면 요즘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양된 것 같은 것들 꼭 신경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 3기 신도시 같은 거 여기 좀 많이 발표해놨습니다. 이제 우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2기도 이미 지났잖아요. 2기는 다 지났고. 근데 요건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적으로 어디에 있건 정말 심하면 저기 부산에 있는 사람도 수도권에 요 신도시 같은 거 많이 홍보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저기 지방에 있는 분들은 요 지방에 있는 분은 이렇게 수도권에다가 그게 맞는 겁니다. 자, 수도권에다가 집 하나 아니면 상가나 두는 게 아주 소원이래요. 이제 그거 사놓고 이제 더럽게 자랑질합니다. 자,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갖고 요거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다 지역적인 특징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저기 이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창릉. 고양시에 창릉 신도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남 쪽에 예, 봤었을 때 이제 많지 않습니다. 하남 쪽에 저기 교산. 자, 교산 쪽도 하남이 아주 심하게 이제 많이 발전했잖아요. 입니다. 요거 막 2기 신도시 옆에 이제 또 3기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부천. 자, 부천에 이제 요 대장지구. 근데 요 부천은 우리 대장지구는요.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의 땅이 그냥 거의 90% 넘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다 포기했는데 여기가 갑자기 뭐 김포공항 약간 옆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수도권을 다 근접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경사 나왔고 아주 난리 났습니다. 여기 막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여기는 찬성하고 난리가 났대요. 여기입니다. 누구도 사업을 포기했는데 아예 그냥 국가가 아예 사업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그거 막 다 수용한다고 하니까 돈 그냥 많이 벌어가고 저기 이제 돈을 어디로 갈 건지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양주입니다. 남양주의 왕숙, 그죠? 왕숙 지구. 자, 이런 지역은 이제, 자, 더 있다고 하더라도 요 네 개 지역은 꼭 우리가 이제 한번 잘 보고, 우리가 합격하고 나면은 요것에 서서 이렇게 개발할 겁니다. 그럼 요쪽에 이제 상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곡에 요 마곡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마곡이 이제 많은, 자, 우리 아, 여기서 이제 발전하면서 상가 오피스텔도 차익을 오히려 남겼대요. 월세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이렇게 월세 주면서 더 올라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마 요 두 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요런 두 개 지역은 여기는 조금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데 요 두 개 지역은 특히 이제 제가 보면 여기가 좀 괜찮아 보이게 할 것 같은데 왜냐면 뒤에 일산이 있잖아요. 일산 바로 여기는 수도권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수색 바로 서울 바로 지나자마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다 우리 서울 수도권 옆에 다 근접하고 있습니다. 요놈도 서울 수도권 옆에 요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놈들은 우리 3기 신도시는 좀 괜찮아 보이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누가 투자하고 싶대 자 이러면은 요런 쪽으로 좀 투자하게 되면은 여기는 자 분명히 손해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샘플이 있다는 겁니다. 마곡이 샘플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분석해서 나중에 설명을 한번 잘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분양대는요 아예 여기는 수수료 자체가 없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상가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오피스 같은 거 상가는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기는 수천만 원 나오고요. 그리고 오피스 같으면은 한 2억대만 해도 거의 한 4% 줍니다. 이렇게 4%. 한 4.1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2, 4, 8이니까 800만 원 나옵니다. 800만 원. 한 건이. 우리 중개 보세요. 2억이면 80만 원 나옵니다. 80만 원. 10배가 넘는다고 여기입니다. 이런 거니까 조금 한번 신경을 써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이사 온다. 그래서 중개의뢰인이 의뢰를 하면은 여기 이제 이사업체, 그리고 무슨 업체? 도배. 자, 근데 도배업체인데 이 업체 여기다 운영치사하게 이사업체 뭐라고요? 소개. 소개입니다. 소개. 여기다 소개 그래야지 여기다 운영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사업체를 운영할 거냐고 입니다. 운영하지 말고 전화번호만. 자, 소개 등 그리고
주거 이전에 보시는 용역에 자, 뭐 어려운 문장 다 필요 없습니다. 서비스에 뭐라고요? 알써. 자, 이게 이제 소개시켜주고 이런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알써. 전화번호니까 알써만 해줘라.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무슨 여기다가 용역에 제공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엉뚱한 생각 용역어. 서비스를 업으로 한다. 이삿짐 나른다. 이런 소리는 다름없습니다. 용역업도 X고 정말 세 글자는 다 이상합니다. 그냥 문상에서 다 나옵니다. 여섯 번째 이제 경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나 우리 공매 같은 경우도 매수 신청 대리. 근데 많이 의뢰를 안 해서 여기는 조금 그러긴 한데 하여튼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은 한 5분 안 해도 그냥 다 끝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찾고 빗자루가 쓸면 다 죽고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출득하는지 그러면 한 오전 한 10시 정도 맞춰서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아요. 입찰표 쓰고 보증금 내고 그럼 이런 게 한 건당 50만 원씩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냥 써줄게 너 오지 말어. 그러면 입찰 신청 매수 신청에 대리 그때는 위임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나 그 다음에 입찰 신청 이건 변호사 일이어서 자 처음에 이거 이제 우리 개업공사한테 인정해 줄 때 변호사 단체 막 법무사 단체 난리를 쳤습니다. 진짜로 이건 주면 안 된다고 지네 밥그릇이라고 매수 신청에 내린데 요건 이제 어렵게 가져왔는데 우리 개업들이 신경을 정말 많이 안 씁니다. 근데 경매는 조금만 배우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권리 분석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압류 감류 찾아가고 그 아래는 다 주고 이런 것도 간단할 건데 그리고 뭐 추대가 알선도 우리가 지역을 제일 잘 알잖아요. 제가 돈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괴갈리 같으면 괜찮은 땅 자연녹지 같은 것도 괜찮은 땅 보전은 안 좋아 이런 거 다 안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그걸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가장 잘하니까 우리가 이제 하면은 보수 받을 수 있고 감정가 1% 최저 매각 가격에 1.5 수수료 중개 보수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근데 자 아까 보셨던 것 하다 분양된 같은 것은 꼭 한번 이런 것들 많이 신경 좀 써보시면 조금만 더 배우면 돼요. 나 많이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이제 이렇게 거기 이제 홍보관에 가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도 분석을 좀 잘해서 뭐가 좋은지 알고 가셔가지고 이제 그리고 아예 그냥 우리 전화기에 녹음기도 있잖아요. 녹음 딱 기능해가지고 그거 잘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설명하고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전단지 같은 거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는 것들은 쭉 줘요. 뭐 한 20페이지 정도 있으면은 그거 추려가고 우리가 샘플 자료 활용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아예 그냥 또 문자라든지 이런 걸로 해갖고 어디 어디에 분양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문자 메시지 딱 보내면은 조금 이제 좀 돈을 벌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연락을 따로 해요. 뭐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꼭 반응이 있습니다. 다 돈을 벌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개업이 꼭 한번 해볼 일이라는 겁니다. 저건 정말 대요입니다. 확률상으로 당연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경험 몇 개만 한번 풀어보실까요? 1번은, 자, 이런 게 이제 별표 3개값입니다. 꼭 이런 거, 예, 비슷하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먼저, 법인인 개업 공인사가 50페이지입니다.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박스에서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한번 이제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볼까요? 네, 주택에, 근데 분양업이래요. 분양업, 된다, 안 된다? 아니다. 분양을 막 업으로 하는 것은 건설회사 합니다. 분양 대행, 그래야 됩니다. 대행. 남이 이미 지어놓은 거, 그것만 대신 게입니다. 그래서 홍보관 가서 이런 거니까 분양업이라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본 들어가면 안 돼. 주택은 맞았는데 무슨 분양업이요. 분양 대행이지. 그럼 1번, 2번은 벌써 틀렸네. 그입니다. 두 번째, 2번 부동산의 이용 맞죠. 저기 끝에 보니까 상담도 있네. 개발, 거래관은 상담. 아주 정확하죠. 니은번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또 5번은 답이 아니겠네. 그입니다. 3번하고 4번 중에서 답이겠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디귿번에 중개 의뢰니 의뢰에 따라. 자, 의뢰까지 잘 나왔는데 이사업체 운영. 운영이 아니라 소개. 그러니까 이런 문장 꼭 나왔었고요. 다른 문장도 없어요. 맨날 냈던 거 아주 울고 먹었습니다. 디귿번 아니여. 소개여. 그입니다. 자, 그럼 벌써 3번 답이 아니면 답은 4번인 것 같아. 이제 확인 사살입니다. 1번 개업 공인사를 대상으로 맞잖아요. 누가 경영할 거예요? 중개업의 경영기법에 제공. 맞잖아요. 그래서 1번. 자, 니은하고 1번 답은 4번. 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2번 쪽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2번 같은 형태 아니면 1번. 근데 1번 쪽에 한 50%, 80%는 적어요.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자, 중개업과 겸업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박스 문제냐, 서술형 문제냐, 요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래요. 1번 볼까요? 주택에 대한 관리대 들어가죠.
대행 들어가니까 맞어요. 관리업이 아니었으니까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토지래. 토지에 분양대행, 관리대행. 그죠? 토지에 분양대행. 뭐 텁 들고 쓸 거냐? 그입니다. 분양대행 말고, 토지가 말고, 상가.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을 분양대행하지. 무슨 토지를 분양대행. 그거 택지 사업이고, 이거 말이 안 되고. 2번 답이 있네. 이런 문장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3번 볼까요?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맞네요. 개발업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인사를 대상으로 하면 맞죠.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도 맞고. 그리고 알선도 맞네. 중개유래는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맞잖아요. 답은 아닌 것은 3번. 이런 것들 이제 잘못 보시면 어쨌든 답이 없대 하다가 여러 번 돌아다니시면 안 되고 세월여울 다 가버리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가깝고 겸업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아예 그렇게 제목은 매년 똑같다고 그입니다. 2번 아니면 3번 같은 게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박스 한번 기업법 볼까요? 주택의. 여기는 이제 겸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임대업, 벌써 임대업 이상 안에 건물을 막 사, 세를 막 놔. 이런 것도 임대사업자인데 임대업이 벌써 틀렸네. 그 관리지. 임대업 때문에 X. 그 다음에 또 무슨 부동산의 관리업이라고요? X. 네가 주택관리사 아니겠습니다. 하여튼 기업번에는 세 글자만 들어왔네. 완전 X. 그 다음에 이름 뭐 볼까요? 또 이상하네요. 부동산의 개발업, 개발 상담. 나 상담 들어가면 업은 나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개발업. 아니요, 게임단. 개발 상담이요, 게임단. 자, 기업번, 2번, 나란히 틀렸으니까 1번, 2번, 3번은 완전히 벌써 답이 아닌가 봐. 그 다음, 디귿번 보실까요? 중개일에는 의뢰에 따른, 그죠? 근데 잘 나가다가, 자, 이사, 주거 이전에 부수는 용역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게임단. 그 다음, 1번 볼까요? 상업용, 용도 맞네. 건축물에 분양대, 맞잖아요. 자, 분양대, 앞으로 정말 꼭 한번 해봐봐. 분양대, 맞아. 그 다음 1번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상, 뭐 경매나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이 대리 가능하잖아요. 내가 대신 해줄게. 너 오지 마라. 위임장 인감 주면서 내놔. 내가 네 이름으로 낙찰 받아줄게. 맞아요. 니라고 미음번이다. 답은 5번이다. 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4번. 요 4번 같은 게 이제 겸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저는 뭐 시험 문제 나왔던 질문인데 박스만 제가 다 바꿔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번 상업용은 맞았는데 끝에 잘 봐야 되겠네. 상업용 건축물 위해 주택에 근데 갑자기 분양업. 분양업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분양을 업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돼. 얘기입니다. 분양대행 그래야 맞지.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벌써 1번 틀렸어. 2번 틀렸어. 얘기입니다. 니은번 볼까요? 부동산의 이용 그리고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맞죠? 뭐 상담도 맞고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관한 상담 맞고 니은번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럼 3번 아니면 4번 쪽으로 답이겠다. 그다음에 디귿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인인가 그럽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인데 앞에 뭐 두 글자 빠졌네.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 그러니까 괜히 또 디귿번 맞았네 그러면 답이 3번이냐 이럴 겁니다. 아니죠. 자 여긴 누구라고요? 개업. 정말 이런 거 아주 어이없을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한 사람. 뭔 공인중개사 하기입니다. 장롱 속에 매셔놓으신 분한테 경영기법 말이 되겠니? 그입니다. 디귿번도 X. 그리고 1번 보실까요? 중개율의 의뢰에 따른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등 맞죠. 소개 맞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맞고 그입니다. 소개하고 알선. 정확하네. 답은 나 바로 니은 니을 4번. 이 정도 꼭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한 문제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필수 체크해서 한번 자, 1번 보실까요? 좀 할 수 없다. 맞는지 볼까요? 공업용 용도가 이상하죠. 농업용 건축물 맞고 그 다음에 토지에 관리대행 분양대행 할 수 없다. 그죠? 아주 정확합니다. 맞아. 정말 이런 건 안 되겠네. 용도가 안 맞아. 상업용 이해야 되니까 또 공업용 농업용 안 되고 그 다음에 토지는 안 돼. 아까 보셨던 주택이나 상가니까 관리대행은 땅은 분양대행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맞았네. 1번은 1번 맞고 그 다음 2번 보실까요? 할 수 있다고요.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업 정말 또 세 글자 나왔네. 분양업은 법인의 겸업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관리대행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도 분양대행 하여튼 대행 들어가면 업 나와도 괜찮은데 관리업 분양업은 아니요. 너무 세. 그입니다. 2번 X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앞에도 누가 없잖아. 누가 경영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치사하게 곱사 부족해요. 이런 문장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많이 놓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속여봤는데요. 경영기법이나 아무나 붙잡고 정보의 제공은 겸업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누굴 대상? 개업 공인사를 대상으로 한. 라고 누구라고 앞에 꼭 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번의 익수.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중개인 의뢰에 따른 도배나 이 사업체 운영이나 영역업은 가능하다고요? 불가능. 이거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 자, 운영이 아니라 소개. 그리고 영역업이 아니라 영역의 알선. 알선이 가능해.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맞추겠다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이제 고용이는, 자, 우리 고용이는 이제 다음 주, 요건 조금 좀 길어집니다. 고용이. 그 다음 이제 뒤에 이제 정리도 좀 돼 있고, OX도 돼 있고 하니까 조금 한번 정리해보시면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자, 계속 한번 이제 진도를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이제 오늘만 해도 이제 거의 한, 네, 세 개, 네 개, 한 다섯 개 정도까지가 지금 시험 문제 나올 거입니다. 등록 하나. 그 다음에 결제사업 하나, 겸업도 나오고 분사무소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사무소 설치도 꼭 나올 거니까 오늘도 꽤나 많은, 근데 아마 다음 주가 이제 막 줄줄이 막 시간마다 막 두 개 세 개 상당히 아예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쪽이니까 다음 주는 꼭 빠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